저는 지금 두물머리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예. 여기를 왔는데요. 이제 춘천 명품 닭갈비 여기에서 밥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이프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두물머리 구경하려다가 그냥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 와, 맛있겠죠? 닭갈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요. 차뭐 이런 게 날라왔나 봐. 대추까지? 볶음밥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기 드셔도 된다. 여자가 이혼하자 너무 심하네. 뭐가 남자가 아니야? 일하다 뭐가 심하다는 거야?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딱지 붙였다고 이혼하나? 더잘살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기하잖아. 일은 열심히, 저기 쉬는 날 없이 일해. 인사 한번 해. 무슨 인사래? 오늘 샵에 3시까지 있다가요. 너무 한가해갖고. 저희 집이 적소거든요. 독소인데 그 두물머리 구경 왔다가 시장 있길래 시장 들어와서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 일이죠. 맛있게 먹방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데는 소주죠. 올릴 게 없어.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랜만에 가발 한번 자르면서 아 오늘 스타일 이걸로 해야지 하고 딱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봐도 안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올리고 오늘은 먹방으로. 그럴 수도 있지. 맛있게 먹을게요. 또 바로 드셔도 됩니다. 쌈장 또 올리고는. 쌈장. 마늘 안 갖다 주시네. 마늘 지금 갖고 올까? 요것도 하나 올릴게요. 먹어봐, 맛있어. 아, 배가 부른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언제 먹었는데? 나 아까 다 은행 대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늦게 밥 먹었어. 거의 2, 3시? 늦게 밥 먹었는데 배고파서 많이 먹었더니 배에 가스 차. 가스. 마늘. 마늘 드실 땐 아시죠? 옆에 사람 괴롭지 않게 양치 많이 해야 되는 거. 양치도 소용없어, 마늘은. 근데 마늘 냄새는 진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 한달 지나, 하루 지나야 돼. 그 마늘 냄새 없애는 법이 있는데, 우유로 마시라 그랬나? 뭘 먹으면 하여튼 없는 게 있어. 제가 마늘을 좋아하는데요. 되게 좋아해. 혹시 마늘 냄새 없애는 방법 아세요? 있어 인터넷에 나와. 그 아시는 분은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랑 같이 먹어? 우유를 먹으라 그랬나? 뭘 먹을 때? 근데 마늘 먹을 때 우유 먹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근데 하여튼 마늘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여기 맛있어 보이네. 맛있는 곳 같네. 맛있어. 먹어봐. 하나 먹어봐. 내가 가스 차고 그렇지. 우와.
와이프랑 술 먹을 땐 와이프가 운전해 주거든요. 와이프가 운전을 잘해요. 자기 욕먹어 인천전 복귀해서 올렸다가 욕 뒤집어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기사로 했는데 와이프가 만삭이었잖아.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막 너는 만삭이나 운전시키고 이건 싶나? 삭제. 엄청 욕먹었잖아. 기사 냈어, 걔는. 진짜?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인천전이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오해라고. 아,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연예인 근데 그게 자랑이니 막 이러면서 미쳤나. 그 기사화 됐다니까. 아이고 김이가 쩔겠다. 냄새가 마늘에 먹는데 좀 쎄. 마늘에 그러니까 냄새 쩔겠다. 오늘 마늘 많이 먹는다고 와이프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냄새 쩔겠다고. 근데 마늘 오랜만에 먹잖아. 자기 나 때문에 마늘 잘안 먹지 않냐? 마늘 내가 맨날 먹으라고 해도 냄새 나서 안 먹는데. 그치? 웬만하면. 오늘은 거실에서 자려고요. 이게 마늘은 잘때숨쉴 때도 나. 그치? 구운 마늘은 좀 덜할까? 구운 마늘은 냄새 안 나지 않나? 나긴 나는데 좀 덜 나지. 생마늘이 될 때. 근데 마늘이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좋대잖아. 근데 마늘은 진짜 약간 이 마늘이랑 뭐든지 이렇게 쌈을 싸 먹으면 솔직히 맛있잖아. 근데 좀 나는 마늘 별로 안 좋아해. 고추는 좋아하는데 마늘은 싫어. 향이 너무 강해. 두물머리 놀러 오시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맛있네요. 진짜. 그 연잎 핫도그도 유명해요. 연잎 핫도그. 여기 연잎 핫도그? 연잎 핫도그가 유명하대요. 근데 반찬은 이거 하나 돼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하고요. 반찬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줍니다. 가격이 착한 가격. 만 원. 닭갈비가 10,000원입니다. 여기. 근데 진짜 서울 조금만 벗어나면 진짜 싸고 맛있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서울이 비싸요. 기본 서울은 뭐 지금 12,000원, 13,000원. 근데 임대비가 뜨니까. 그치. 감안해야죠. 얌얌. 얼굴 내가 봤을 때 완벽해. 좀 완벽하긴 한데 주둥이가 자기 닮아서 좀 티가 나서 애가 다 닮았대요. 다 자기 닮았대. 애, 지금 배에 있는데 애가 코대하고 이런 게 저를 좀 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엄청 커. 저를 처음에 사진 보는데 주먹코가 복코인 줄 알았어요. 복코 애가. 모아졌어. 모아졌는데 높아졌어. 여기.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약간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위에 나다른 것 같아. 이만 튀어나왔어. 오늘 소주는 딱 한 병만 먹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처음 먹는데. 참이슬. 참 원래 처음처럼 먹는데. 맛있어서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잘 놀지. 찍다고로 참여할 거지. 그 떡도 하나 넣어서 싸먹을 거예요. 싸면은 마늘이 있죠. 아파트. 사산 다음에 건물이잖아요. 응, 전 돈이 많으니까 하나 줘줘요. 여기 하나.
홍보한다고 죽었어요. 아저씨가 되니까 이런 거를 예전에 줘도 안 받았는데 받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쑥하니가 주신 거 하나 더. 안 돼. 이거 바쁘셔. 선생님, 나 이거 밥 하나 먹을게, 대추. 네. 그, 행주 하나 받고 이거 넣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아, 맛있다. 오늘은 와이프랑 가게 빨리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도 그래서 집에서 많이 마시잖아, 와인 한 잔. 예전에 임신 전에 와이프는 약간 된장기가 있어가지고 와인을 좋아합니다. 절대 와인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왜? 된장입니다. 술 마시다가 이렇게 또 컨설팅을 또 한 번씩 해줘야죠. 머리 잘랐네, 자기? 저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그리고 염색을 해야겠다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 근데 염색하는 게 싫어. 왜? 귀찮아. 인위적인데 미용사업 귀찮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내 관리인데. 그래서 요즘에 옆머리 짧게 자르는 거예요. 새치가 너무 많아져갖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머리가, 사모님 머리가 약간 하이모 그 가발 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근데 가발이 좀 삐뚤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네. 짜잔. 저는 오늘 딱 그 주량이 좀 해. 소중한데 내가 좋은 게 한 병 같아요. 한 병인데 좀 아쉬울 때 있잖아요. 한 병 먹는데 좀 아쉬울 때 있어요. 아쉬울 게 없냐? 나는 병력. 아, 병력. 내가 좀 치아 때가 있잖아. 한 병 먹으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이제 몽롱하다 느낌, 약간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소주 한 잔 더 하고 싶을 때 있어. 그건 이제 술이 술. 아니 아니야. 그 정도까지. 두 병 세 병 이상 먹었을 때 술을 먹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술 먹으면 술 계속. 한 병 딱 먹었을 때 술은 그냥 좀 그런 거. 근데 그날 기분에 따라 그런 거. 우울하면 더 빨리 치. 그리고 술을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는데 한 두 잔, 두 잔 반 먹는 거 같아요. 딱 한 병 먹고 나는 맥주 한 잔 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캔맥주 하나 정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조용히 자는 거야. 더 마시고 들어오면 이제 아마 제 술 버릇이 이제 제 술 버릇은 좀 좀 술 취하잖아요. 만취하면 이상하게 완도를 깨워요. 근데 여기 약간 두물머리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우리 집하고 10km 차이거든요. 저희 집하고 10km 맞지? 10km 정도? 12km? 10km 정도, 10km 안팎인데 조금만 나오면 기분이 되게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20대하고 틀리지. 근데 좀 약간 나이 먹으니까 여기가 약간 처지게 됐잖아. 눈이 그거 봐봐, 처졌지? 눈이 약간 처졌나? 처졌습니까? 여기 좀 옛날에는 이랬거든,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뭔가 화가 야,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아니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이렇게. 저 디자이너 때는 되게 예민했거든요. 저 디자이너 때는 진짜 욕하고 이렇게 트레이 던지고 진짜 그냥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좀 심했어.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일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혼낸 친구들이 좀 단단하게 큰 느낌은 정말 있어요. 지금 보면 나는 요즘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생활력도 어렸을 때 이렇게 단단하게 스승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강하게 이렇게 만져준다기 너무 변태 같다 이거. 좀 강하게 이렇게 말할 때 말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는 안녕하세요.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일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대가 좀 들려갖고. 근데 저는 그래도 미용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는 그 수직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함께 오래 멀리 가야 되는 그 동료들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의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그 친구들은 또 나를 존경하고 또 따라오고. 근데 지금도 그런 시대인가?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스승과 제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아이 그 저를 보고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올 거고요. 오늘은 약간 술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음주방송이니까. 음주방송은 좀 아니니까 술 취하면 안 되니까.